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실제 오징어 게임의 엑스트라 배우로 참여하신 분과 함께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이란당.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이병헌 씨, 뭐 이정재 씨, 뭐 이렇게 섭외하라고 하는데. 어려운 일 아니니까 다음에 섭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참가하셨던 실제 짤. 저분 안 죽으셨냐고요? 아, 이분이 참가자로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여러분이 왔을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엑스트라 배우로 참여하신 이환민 배우님. 안녕하세요. 와, 죄송한데 키가 혹시 저 187. 민수야. 응? 같이 발 내려. 뭔 소리? 같이. 예, 실제로 출연했습니다. 네, 실제 참가하셔가지고 그 모든 게임 다 지켜보셨고,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까 저 밖에서 청심환을 지금 먹었어야 되는데. 정확히 86번으로 참가를 하셨던 건가요? 그때 86번을 주기는 처음에 줬었는데요. 네. 이제 계속 번호가 조금씩 바뀌긴 했어요. 왜냐면은 하다가 죽을 때도 있고 다시 살아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전생을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오징어 게임 파괴하는 거 아니야 동시에. 아니 저 너무 재밌는 사진 중 하나가, 이게 영화 장면 중에 하나였나요? 네, 그 장면 중에 캡처한 파일인데요. 제가 저기 가운데에 센터를 맡고 있어요. 그 부분에 계세요. 여기서 저금통이 내려올 때 그 씬이죠. 놀라운 사실이요, 여러분. 여기 계셨고요. 이 오른쪽 끝에 같은 배우예요. 동시에 두 개를 연기하셨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아, 근데 전날 그 병정들 씬이 딱 요거 한 씬밖에 없었어요. 아, 저거 딱 찍는 네. 날이? 나와서 쳐다본다 이거밖에 설정이 없어가지고 병정들을 따로 부르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따로 찍어서 합성한 거지. 네. 평분화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빛의 방금 전문 단어 썼는데. 뭐라? 화면 분할 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화면 번, 분할은 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 따가지고. 단역은 일당으로 받나요? 작품당 받나요? 작품당으로 받기보다는 제가 회차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3일로 나눠서 받죠. 일당을 식으로. 아, 네. 얘들아, 너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단역이랑 보조 출연자는 개념이 달라. 너네가 단역을 말하는 건지 보조 출연자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어떤 차이가 있죠? 보조 출연자를 말 그대로 너네가 하는 엑스트라. 단역은 그래도 한 커트의 비중이 그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의 씬이 잡히거나 대사가 있거나 그러니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단역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 내가 왜 왔는지 알겠니 얘들아? 그 단역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페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건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엑스트라 한정. 제가 들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벌었던 게 아니라 네. 제가 들었던 거는 한450 정도? 450이요? 정말 본다. 근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하루도 안 쉬어요. 그게 보통 페이가 시간당 네. 아 시급 네. 시급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시급 최저 시급이에요. 8,720원. 그거를 모아서 450원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매일매일 거의 네. 와 대박. 아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 돈 쓸 시간도 없겠다. 이거 궁금해요. 이게 제가 달고나 때 할 틀면서 죽고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요. 그럼 이제 배역이 끝나셨던 거? 네. 오.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병정 분홍색 옷 입으신 분 중에 두 분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이제 그 세트장이 너무 더웠나요? 네. 쓰러지셔가지고 여름이었죠.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그러면 하다가 486번 탈수로 틀어졌으니 너 병정해라 가지고 벗고 그러면 병정을 하셨던 네. 거예요? 결국에는 안 죽었습니다 저는. 무궁화 꽃이 세 번 죽고 네. 들어 산 다음에 네. 달고나 했다가 갑자기 승급을 했구나. 네. 참가자 분들 중에서는 컨디션 난조로 뭐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병정 분들은 네. 싹 그대로 유지가 되셨었어요? 아니요,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인원이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오징어 게임이 시작할 때 병정들이 진짜 체격도 좋고 키도 커요. 아무래도 좀 네. 요원 가드 이런 네. 이미지니까. 어. 근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키가 작아져요. 그리고 병정도 탈락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 참가자가 문제가 아니고 병정이 탈락자가 생기는 거구나.
대응님 그럼 중장으로서 마지막 게임 나오는 몇 차까지 가신 건가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VIP들 시중 드는 어? 그 까만 옷 있어요. 원호 말하는 건가? 오 베리 나이스 머슬. 오 이게 그때 사진인가요? 오 그러면은 VIP 분들도 실제로 뵀던 건가 이때? 네 그때 뵀었죠. 아니 근데 제 기억으로 그때 저 가면 쓰고 시중 드는 사람 시내에서 한두 명? 이날 저 가면 쓰고 촬영한 게 유아준 씨 제외하고 네 명이었어요. 까딱 잘못했으면은 아 그쵸 제가 집 보러 갔을 수도 있는데 눈이 안 이뻐가지고 아 나 근데 그 씬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조금 야해서 괜찮나? 아 테이블이랑 그 네 그게 그 진짜 사람이에요? 네 진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 그 본명서 아~ 이게 소품이 아닐 거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 그분들도 그럼 엑스트라? 아니요 그분들은 이제 그 모델분들을 섭외한 거죠.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주연급 배우분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게 되었던 씬은 어떤 씬이었나요? 숙소에서 있던 씬이었죠. 왜 처음에 이제 새벽이 하고 조폭하시는 분. 아 네네네. 두 분이 이제 처음에 막 싸우는 씬이 있어요. 네, 그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연기하는 거를 하는데 깡패가 사람 친다라고 대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리얼리티하고 재밌게 하셔가지고 컷하면 그제서야 뒤돌아 좀 웃고 이러는 거지. 연락처도 있는데 뭐 어떻게 전화 한번 오 진짜 가능해? 가능은 안 하지. 촬영할 때 유리는 전부 다 강화 유리로 하시고 깨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깨뜨린 거예요. 오 이것도 궁금하다. 유리를 깨뜨리는 거는 보통 특효팀이 그리고 아마 CG로 입혔을 거야. 실제로 촬영할 때 유리를 정말 통유리 같은 거를 화장창 깨뜨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깨놓고 깬 걸 따 소스를 그리고 사람들을 올려놓고 와이어 달고 떨어뜨리는 걸 따. 그래가 그 두 개를 붙이면은 깨지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아 합쳐가지고. 오 개빡치네. 이런 방송에만 나 초대해주면 안 돼. 너무 너무 좋다. 그 금이 같은 미친 올 때마다 나 그거 말고. 야 이거 너무 좋잖아. 얘들아 좋지 않니? 이게 내가 항상 말하는 교양. 얼마나 유익해.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저 아까 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오징어 게임에 약간 그 이스터에그처럼 한 가지 오류가 있다고 들었었는 그 마지막 신쯤에. 아 이병헌 씨가 그 무리들 끌고 형사분께서 빔을 켜서 도망가는 그 씬. 그때 배에서 내리는 병정이 총 6명이었어요. 잡으러 가던 네. 그 보트 타고. 네. 맨 마지막 절벽 위에 보면은 병정이 5명밖에 없어요. 한 명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맨 마지막 보면은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총을 겨누는 거는 병정은 5명밖에 없어요. 그쪽을 잘 안 보여줘요. 웃기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6명 내려서 도망가는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한 명이 따로 도망간 거 아니야? 요원 한 명이 고문관이었대. 저도 저기 찾아보겠습니다. 가봐. 그냥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대로. 촬영이 총 몇 개월 걸렸나요? 7개월 조금 넘게 걸렸어요. 약간 60회차 찍었네. 왜냐면은 그게 게임하는 장면도 되게 중요한데요. 바깥에서 이제 공항이라든가 뭐 시장 씬이라든가 저희 동네에서도 촬영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외부에서도 뭔가 역할 간단히 지나가는 거라도 뭐 하신 게 있나요? 아 그거는 철저하게 좀 분류를 했어요. 동선 겹치거나 이러면은 잘 보이거나 이럴까봐.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또. 그러면은 출연하신 분들은 딱 주어진 상황만 인지시켜놓고 스토리는 아예 안 알려주고 네 거의 안 알려주는 외부 유출 네. 이런 것 때문에요.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이제 이완민 배우님과 그다음에 감초 역할로 설명해준 우리 미미짱 감독 한결입니다. 아, 감독 한결 감독님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뭐야? 스케일로 따지면 사실 스케일로 따지면 승리호죠. 그 한번 썰을 한번 풀어주세요. 제가 승리호를 이제 촬영을 할 때 그 연구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14명, 15명 막 이렇게 있었는데 다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이라는 설정을 가진 거는 다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 촬영 때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세트장 앞에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제 담배 하나 피려고 이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저쪽에서 이제 매니저분이랑 진성규 선배님이 이제 딱 나오시는 거예요.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연구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밥 먹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이것만 피고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같이 가! 그러니까 단체로 끼는 자리에서 끼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1대1로? 1대1로 맨투맨으로? 네. 식당까지 맨투맨으로
매니저분이랑 같이 가다 매니저분은 중간에 빠지면서 둘이 같이 이제 진짜 밥... 매니저도 진짜 완전 리얼 네. 멘트맨으로 네. 그래서 둘이 같이 밥차에서 밥 퍼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뭐 일한 지 얼마나 됐냐 뭐 이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도움되는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많이 새겨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진혁이 선배님 옆자리에 누가 앉으셔요. 딱 쳐다봤는데 송중기 선배님이 거기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꿈의 결정 제가 밥을 먹는데 나의 꿈의 결정 제 투가 옆에 앉은 거예요. 어. 송중기님이 앉으셔가지고 밥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예, 저 맛있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또 이제 그때부터 긴장하고 있는데 그날 촬영하는 주연 배우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죠. 아직 한 명이 남았잖아요. 설마 의자 뒤를 빠져 망했다. 딱 쳐다봤는데. 김태리 선배님. 와 김태리 그때 제가 승리호를 보면서 제일 감탄했던 게 김태리였거든요. 그때 승리호에서 나온 김태리의 역할은 진짜 이쁘고 진짜 멋있었거든. 김태리님이나 송중기 배우님은 뭐 따로 대화 딱히 없었나요? 아, 송중기 선배님이 이제 우리 중에 누구 좋아하냐고. 리얼 병장 질문 잘하네. 누구라 대답하셨어요? 저... 저는 원래부터 진혁 선생님이 되게 팬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송중기님은 뭐라고 해요? 구차하시네.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 나가, 스키네.